빠방 하이. 매일 밤 잠 못 들게 하는 야식. 야식만큼 맛있는 것도 없죠. 오늘은 나라별 야식 메뉴부터 야식에 대한 상식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야식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대 지금처럼 어플도 없고 배달이 활성화되지 않던 시절, 출출할 땐 포장마차로 달려갔습니다. 그 시절 포장마차 술은 소주와 막걸리가 전부. 주 메뉴는 닭발구이, 간천엽, 국어 양념구이 등이 있었는데요. 가장 인기있던 술안주 1위가 뭔지 아시나요? 참새구이. 잉? 참새요? 네, 참새의 털을 뽑고 손질한 후 참기름을 발라 소금에 뿌려 연탄불에 구운 음식입니다. 쫄깃하면서 고소한 맛, 머리부터 뼈까지 오도독 씹어먹었다고. 짭짤한 게 술안주로 딱이었다고 하는데요. 참새구이와 세트 로 나간 건 잔소주입니다. 소주를 물컵으로 한 잔씩 팔았죠. 잔소주와는 조금 다른 깐소주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남기고 간 소주를 잠궈뒀다가 파는 겁니다. 와? 포장마차마다 붉은 글씨로 쓰여있던 참새구이와 소주. 참새구이 한 마리는 달걀 하나값 정도.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도 소주 한 잔에 참새 한 마리 정도는 플렉스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왜 하필 참새를 먹었던 걸까요? 사실 참새는 농촌에서 환영받던 새가 아닙니다. 참새가 먹는 벼의 양 결코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참새를 포획하면 구워 먹었습니다. 예로부터 맛은 인정받은 모양인데요. 임금의 수라상으로 올라갈 정도,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게 좋은 보양식으로 유명했죠. 그러다 1970년대 이후 참새가 포획금지종으로 지정되면서 몸값이 귀해진 건데요. 메추리나 병아리를 참새로 속인다는 소문도 한창 돌았었다는. 참새구이와 잔소주가 직장인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면 집으로 찾아오는 야식도 있었습니다. 늦은 밤 출출해질 무렵 들려오는 찹쌀떡, 메밀묵을 외치는 소리. 야식 장수들은 네모난 목판을 어깨에 메고 다녔는데요. 창문을 열고 돈을 건네주면 방 안으로 넣어주는 시스템. 언제 올지 몰라서 그렇지 배달보다 편리했죠. 찹쌀떡과 메밀묵, 이 둘이 짝꿍인 이유는 뭘까요? 목에 걸리기 쉬운 찹쌀떡에 부드럽고 물기 많은 메밀묵. 영양가가 높으면서도 소화가 잘 돼 밤늦게 먹기 좋은 데다 찹쌀의 더운 성질과 메밀묵의 찬 성질이 궁합에 잘 맞았다고 하네요. 다시 볼 수 없는 추억의 야식 풍경이네요. 무한한 사랑을 받는 치느님. 국내 치킨 브랜드 수만 700여 개, 피자, 햄버거 등 다른 메뉴보다 독보적인 인기를 자랑하죠. 유독 치킨을 사랑하는 우리나라, 이유가 뭘까요? 맛도 맛이지만요, 가성비가 컸습니다. 과거 만 원이면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던 메뉴, 적은 비용으로 외식하는 기분을 낼 수 있어 서민들에게 1순위 야식으로 꼽혔죠. 치킨에도 계보가 있습니다. 초창기 0세대, 1960년쯤 등장한 전기구이 통닭. 예로부터 기름이 귀해 튀김 요리는 발달하지 못한 한반도, 닭고기는 주로 삶거나 서 먹었는데요. 철봉에 꽂아 니크롬 열선으로 익히는 방식에 봉지에 담긴 통닭은 별미 중의 별미였죠. 1세대 후라이드 치킨, 기름에 튀겨낸 치킨이 대중화된 건 식용유가 전국에 보급된 이유입니다. 1977년 신세계백화점에 개업한 한국 최초의 프라이드 치킨집 림스 치킨. 기존에 먹던 통닭이 아닌 네 조각을 내어 튀겨낸 미국식 켄터키 치킨을 선보입니다. 독특하고 세련된 맛은 한국인의 입맛을 빠르게 사로잡았죠. 순식간에 늘어난 켄터키 치킨 가게들, 천여 개의 점포가 성업 중이라며 유행 상점이라 명했는 데요. 당시 한 마리의 가격은 600원이었다고. 2세대 양념치킨, 최초로 양념치킨을 선보인 건 멕시칸 치킨과 페리카나 치킨입니다. 고추장과 물엿을 베이스로 한 매콤달콤한 양념소스, 서양 음식인 치킨을 우리 입맛에 맞게 재탄생시켰죠. 신조어 반반도 이때 생겼다는. 3세대 간장치킨, 짭짤하고 달콤한 간장 양념을 입힌 교촌치킨표 간장치킨. 새로운 타입의 3세대 치킨으로 분류되며 대박행진을 이어갔죠. 밝고 깨끗한 카페형 매장을 꾸린 BBQ치킨, 오븐구이 치킨의 선두주자인 국내치킨, 콜팝을 필두로 버라나 치킨이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예치시, 불맛을 제대로 입힌 숯불 바비큐, 술랄라 치킨 등 다른 브랜드에서도 다양한 치킨 메뉴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치맥 문화를 굳힌 결정타는 2002년 열린 한일 월드컵입니다. 축구 경기 보면서 치맥 뜯는 게 국룰이 되어버린 건데요. 당시 대표팀이 이길 때마다 치킨집 사장님들은 엄청난 매출을 올렸다고 하네요. 뭐 과거에는 푸짐한 한 끼였다곤 하지만 가격이 너무 올라서 옛말이 됐네요. 대한민국 사람들, 족발에도 진심입니다. 오양족발, 냉채족발, 불족발, 족골뱅이 등 족발을 이용한 다양한 메뉴들. 사실 족발은 발이 아니라 다리를 먹는 요리라는 거 아셨나요? 다리 있는 건 미니족발이라고 따로 부르고요. 보통 다리살을 사용하죠. 그렇다면 앞다리, 뒷다리 중 맛있는 건 뭘까요? 상대적으로 운동량이 많아 쫄깃한 껍질에 담백한 맛이 나는 앞다리와 두툼한 지방층이 부드러운 뒷다리, 기호 차이일 뿐 나름대로 다 맛있죠. 지금은 전화 한 통이면 집 앞에 도착하는 족발. 옛날엔 엄청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몸을 지탱
진행하고 서 있는 발 모든 전기가 집중되어 있다고 믿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던 건데요. 서양의 족발 비슷한 요리들도 그렇습니다. 양배추 절임을 곁들여 먹는 독일의 슈바인학센, 오스트리아의 슈텔체, 체코의 꿀레뇨 등 새 음식으로 먹는 나라가 적지 않았죠. 나름 고급 음식이었던 족발, 어쩌다 우리나라 대표 야식 메뉴가 된 걸까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서울로 대거 유입된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 생계를 위해 된장을 넣고 푹 삶은 평안도식 족발을 판매하는데요. 그러다 좀 더 사람들 입맛에 익숙한 간장을 넣고 조리는 걸로 레시피 변경. 이게 엄청난 히트를 칩니다. 금세 입소문이 돌아 운전성실을 이루고 족발거리가 형성되는데요. 이곳이 바로 장충동 족발골목인 거죠. 사실 족발은 뜰 수밖에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 이만한 안주가 없었는데요. 2만원이면 족발 하나 놓고 서너 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죠. 경제위기에도 족발골목엔 사람이 더 많이 몰렸다고. 지금은 비싼 족발, 그땐 왜 저렴했을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대중음식이 아니다 보니 축산물 시장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녀도 아무도 안 가져가던 부위였죠. 족발은 배달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크게 성장한 업종이기도 합니다. 당시 야간 배달의 핵심 메뉴, 미리 삶아놔서 주문 즉시 배달이 가능했고요. 족발 세트에 비빔막국수를 곁들인 조합도 인기 폭발이었죠. 요즘 족발은 양념과 단맛이 강한 편이지만요, 원조 족발은 담백한 맛이 특징. 간장을 넣고 푹 조리는 게 전부라는데요, 비법은 다름 아닌 깨끗하게 손질한 족발이라고. 족이 신선하면 냄새 잡을 필요가 없어 굳이 다른 재료를 넣을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오늘 저녁 족발 땡기네요. 우리나라 대표 야식 메뉴, 치킨, 족발, 라면, 피자. 다른 나라에선 주로 어떤 야식을 먹을까요? 먼저 미국은 달고 짠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버팔로윙, 맥앤치즈, 초코칩 쿠키, 팝콘. 그래도 국룰은 역시 먹다 남은 피자가 최고죠. 캐나다에선 전통 음식인 푸틴을 먹습니다. 남녀노소 사랑받는 음식으로 푸틴에 맥주면 게임 끝. 다만 칼로리가 어마어마하다고. 브라질에선 파티 행사 등 어디를 가든 맛볼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브라질식 치킨 크로켓, 코시냐. 다진 치킨과 치즈를 부드러운 반죽 으로 감싸 닭다리 모양으로 만들어 튀겨낸 거죠.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하몽. 스페인 애주가들이 사랑하는 야식은 하몽 샌드위치입니다. 반으로 자른 바게트에 값싼 하몽과 치즈 한 장을 껴넣으면 완성. 스웨덴 스타일 핫도그도 있습니다. 납작한 빵에 으깬 감자, 양파 튀김, 새우 샐러드를 채워넣는데요, 으깬 감자를 산처럼 덮어주는 게 특징이죠. 영국은 칩앤치즈입니다. 완두콤, 그레이비, 치즈, 그리고 카레 소스, 네 가지 종류의 칩 토핑을 고를 수 있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건 칩앤그레이비. 카레 맛도 마니아층이 많다 하는데요. 가끔 치즈가 안 녹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킹받는 때가 많다고 하네요. 가까운 나라 중국과 일본은 어떨까요? 중국인이 가장 좋아한다는 야식들, 중국식 파전, 충유빙, 지엔빙, 양내장탕, 창펀 등 많지만요, 대세는 역시 매콤한 마라의 볶음, 마라룽샤와 맥주입니다. 먹다 보면 입안이 얼얼해지는데요, 누가 더 빨리 껍질을 까먹나 내기도 한다고. 일본도 야식을 즐기는 나라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야식, 달걀 얹음밥. 밥 위에 간장을 뿌리고 날달걀을 비벼먹기. 전용 소스가 따로 나올 만큼 대중적 메뉴이죠. 다음은 오차즈케. 연어, 김, 매실장아찌 등 밥 위에 취향이 맞는 재료를 올린 뒤 찬물을 부어 먹는 음식. 소화에도 좋고 몸이 따뜻해져서 잠을 푹 잘 수 있다고. 1위는 역시 라멘입니다. 비교적 늦게까지 영업하는 라멘 전문점. 편의점에서도 간단히 컵라멘을 사서 즐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역시 이 나라 저 나라 다 봐도 야식은 우리나라가 최고네요. 야식의 역사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우리말로는 밤참, 밤에 먹는 수라상도 있었습니다. 주로 면, 식혜, 우유죽 등으로 차려진 야다 소방과 엄연한 정규식단이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야근, 밤늦게까지 업무를 봐야 했던 조선시대 임금들. 밤참을 꼭 챙겨 먹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게요, 야근을 하면 밤늦게 식욕을 촉진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죠. 밤에 먹는 음식은 무조건 살로 간다는데 사실일까요?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이 동일하다면 오전에 먹든 오후에 먹든 체중 변화에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결론은 그냥 많이 먹어서 찌는 것. 다만 먹을 거 다 먹고 거기에 야식까지 챙겨 먹으니 살이 찌는 거죠. 뭐 살이 찌지 않는다 해도 야식을 적극 권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제일 안 좋은 건 먹고 바로 자는 습관. 충분히 소화를 시키지 못한 채 누우면 위산이 역류해 위장장애를 유발하고요, 다음날 컨디션에도 지장을 줍니다. 온몸이 회복에 집중하는 수면시간, 음식물이라는 일거리가 들어오면 업무를 억지로 가동해야 하는데요, 위장에 혈액이 쏠리면서 뇌, 근육 등 다른 부위의 정상적인 신진대사 방해받죠. 몸이 찌뿌둥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게다가 야식을 두둑하게 먹으면 아침에 공복감을 잊게 만들어 식사를 거르게 되고요, 점심에 배고픔을 느낄 확률이 상승. 자신도 모르게 폭식을 하고 밤늦게 다시 허기를 느끼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음식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야식으로 혈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식을 먹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밤에 먹어도 괜찮다는 야식들, 두부, 그릭 요거트, 아보카도, 아몬드, 닭가슴살, 흰살 생선. 근데요 선생님, 우린 이걸 야식이라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요. 그나저나 야식은 적당히 먹긴 해야겠네요.
빠방이들의 최애 야식은 뭔가요? 저는 마라샹궈. 마무리! 아직 마라탕에 소름 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 당당치킨.